엠넌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이 불편하죠? 이 코로나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고 재앙이지만 우리 엠넌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승리하시길 바라요. 결국은 각인된 것으로 인생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엠넌트 때는 응답보다는 준비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 준비를 하면 쉽고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해주신 말씀 뭐며 오늘 기도가 뭐며 오늘의 전도가 무엇인지 항상 질문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그 매일이 쌓여서 렘넌트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언약 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 재앙이 임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우상이 범람할 때마다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꼭 보이는 형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우상이 더 위험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바로 흑암 문화입니다. 이 흑암 문화가 온통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예 시대, 포로 시대, 속국 시대가 있습니다. 이 렘넌트들이 그 시대에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를 이끈 주역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재앙 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 출재앙을 할 렘넌트들이 주역으로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영적 서밋을 써야 돼요. 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만 이런 출재앙 시대를 이끌 주역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나 언약께 되는 우리 렘넌트 잘 지내고 있죠?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너무 다운되고 있지만요, 우리는 괜찮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을 깨닫고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을 각이 뿌리 체질했기 때문에 그 코로나는요 그냥 패스 오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꽉 잡고 말씀, 기도, 전도를 우리 영혼에 각인 뿌리 체질 내리면은 모든 것이 패스. 할렐루야. 렘넌트 사랑합니다.